축구와 감동 하나은행 K리그 1 2024 벌써 27라운드가 됐습니다. 오늘 대구 FC와 김천 상무 FC의 맞대결 강성주 위원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팀 대구 FC입니다. 3-4-3 전형이고요. 오승훈 골키퍼. 백스리는 카이오, 김진혁, 고명석. 미드필더 홍철, 요시노, 황재원, 장성원. 그리고 전방에는 바셀로스, 세징야, 정치인입니다. 네, 백스리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늘 황재원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부상이 좀 있었는데 측면이 아닌 미드필더 자리로 들어오면서 장성원 선수가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홍철이 왼쪽을 맞추면서 기존에 좀 강력한 이 날개들을 가져갈 수 있는 포메이션을 구축해놨습니다. 이어서 김천 상무 FC입니다. 4-3-3 전용이고요. 정명재 골키퍼가 오늘 데뷔전을 갖습니다. 백4 박수일, 김민덕, 박승욱, 김강산. 미드필더 김봉수, 서민우, 맹성웅. 전방에는 김대원, 유강현, 이동준입니다. 네, 일단 골키퍼 포지션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정명재 선수가 오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K리그 데뷔전을 갖게 됐고요. 수비 라인에서는 오늘은 김민덕과 박승욱 체제의 중앙 수비수입니다. 여기에 네. 김봉수가 미드필더로 배치되어 있을 때 언제든지 리베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자, 중앙에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주고받았고요. 김대원의 강약 조절 보세요. 네, 이게 그대로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입니다. 서민우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짧게 줬습니다. 다시 김대원 바닥 위에 올려줍니다. 자, 박스 쪽 헤더 닿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슛! 저도 박스입니다. 야, 이거는 볼이 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마음 먹고 임팩트를 만들어봤어요. 네. 미드필드 같은 역할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네. 카이오의 차단. 야, 이거 카이오 차단 좋았어요. 왜냐하면 홍철 선수가 공격 가담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자, 올라갑니다. 그대로 헤더. 네. 바로 슈팅 높았습니다. 와. 자, 헤더. 오, 옆구멍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했지만 반대편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패스들. 네, 자, 한 번에 슬러주는 패스! 연결이 됐어요! 이런 장면이요! 장태우 슛! 골대! 골대를 내렸습니다! 야, 이건 변칙적으로 너무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황재원의 장점이잖아요. 미드필더로 배치됐을 때 공격수들이 수비수도 끌고 나왔을 때 그 사이를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황재원 네. 보세요! 아, 그리고 이 패스도 완벽했습니다. 제쳐놓고 꺾었는데 아 중앙쪽 계속 가는데요. 자, 바셀루스 세식냐 다시 바셀루스 왼발 마무리 네.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대구 FC. 김진혁이 돌아서요. 네, 김진혁입니다. 김진혁 높게 올라서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아, 이거 괜찮아요. 김진혁 선수가 최후방에 있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 후방에 있는 선수가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애매해집니다. 어떤 네. 선수가 막아야 할지. 자, 크로스 해주기에는 각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때려봤어요. 자, 김천 상무의 던지기 길게 던져줬고요. 오! 이런 거 애매해. 네. 바운드가 애매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오승훈 골키퍼가 한 번에 캐치하기 좀 애매했고. 김민덕이 막았었는데 자 이거 차단했어요 네. 세징야입니다. 세징야 크정면 정신 일단 뒤로 내셨고요. 다시 세징야에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거 열려 세징야 살짝 벗어납니다. 세징야의 슈팅. 야, 참 지금도 황재원 선수가 의지를 보여주면서 전방에서 빼앗긴 볼을 다시 찾아왔고요. 중앙쪽 뛰어서 올려줬습니다. 자, 이 공을 오승훈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오. 하지만 오승훈 골키퍼 이런 겁니다. 김천은 지금 박상혁 선수와 이동경 선수를 네. 투입을 했습니다. 좋지 않은데 일단은 경기는 진행되고요. 네. 그대로 왼발 슛! 이동경 들어오자마자 왼발 네. 슈팅 만들어내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동경 선수가 터치 이후에 슈팅까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이 박진영의 위치에 따라서 대구의 기존에 너무 잘했던 백스리 형태로 완전히 변하는 거 아니냐. 네, 올려줍니다. 헤더! 높았습니다.
아 네. 반대편이 비었어요. 김대원 쪽입니다. 열려 있어요. 김대원. 자 여기서 오승훈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자 아서민과 박상혁. 박상혁 박상 쪽 넘어지는데요. 자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박상혁이 돌파를 통해서 김진혁의 파울을 유도해냅니다. 네. 지금도 박상혁이 앞서서 들어왔을 때. 야, 이 김진혁의 발이 뻗어지는 과정이 아. 조심성이 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김대원 슛! 아! 맞았어! 맞았습니다! 오승훈 골키퍼가 여기서 선방을 해냅니다. 아, 전반전에 약간의 볼터치가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오승훈이지만 네! 이런 거 막아주면 되거든요. 아, 슈퍼세이브가 나옵니다. 분위기는 대구 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징야가 달려가는데요. 좀 외롭게 지금 혼자 있는 상황인데 세징야, 자 올라왔어요. 세징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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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대구 구단 초록골의 주인공 세징야입니다. 우주포에게서 시작된 대구 FC의 득점 기록 진순진 조라탄 라마스라는 추억을 간직했고요. 네. 팀통산 초록골 그 이름에 세징야가 이름을 새깁니다. 중요한 순간에 김천을 상대로 선제골을 만드는 태구의 레전드 세징야입니다. 다시 세징야가 골 잡았습니다. 잘 봤어요. 정치인 쪽 잘 봤습니다. 네, 반대편 길게 정치인에게 공이 전달이 됐고요. 정치인 박스 안쪽 들어옵니다. 정치인 흔들어주면서 정치인 왼발 슛! 도전하셨습니다! 저희 경기 전 인터뷰 때 박찬현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천원골 주인공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세징야 아니면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네. 두 선수가 천원골과 1001호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중앙 쪽 연결이 원터치로 김대원 연결되지 못했고요. 다시 아크정면. 자 박스 안쪽 오른다. 박상혁이에요. 이거 잘 때렸습니다. 이동경! 자, 이동경! 이동경! 역금을! 역쪽으로.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션이. 지금 교체 투입된 이동경과 박상혁이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네. 자 일단 코너킥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승훈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공격 가담하는 능력도 있죠. 아 이거는. 네, 서민우 선수가 본인이 백코트 하는 길에 네. 오승훈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굳이 피하지 않고 밀었어요. 아, 네. 네.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예. 팀에 필요한 선수입니다. 네. 자 찔러주는 패스 꺾어줍니다. 자 뒤에서 그대로 슛! 오승훈! 팔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컨볼 다시 살아있습니다. 왼발 막힙니다. 자 다시 옵니다. 올려 족구에다! 살짝 벗어납니다. 이야 이거 이동격이 톡 찍어줬을 때 박상혁이 떠서 프리헤더였어요. 네. 잘 노렸는데 공격하는 과정까지는 너무 좋았는데요. 자 득점을 생산했다. 박상혁이 박상혁이 박상혁의 득점. 자 일단 네 아 이 상황을 좀 체크하는 것 같아요. 자 옵사이드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서 넘어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장면에 대한 파울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박상혁과 이찬동이 붙어 있다가 이찬동이 좀 주저앉아서 넘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박상혁이 프리헤더를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의 파울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파울 상황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황재원이 올려줍니다. 아! 자 그대로 셋! 자 세징야 슛! 세징야 오늘 멀티골! 스코어 3대0으로 앞서가는 태구입니다. 아 김강산 선수가 클리어하는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징야 발끝에 골문 앞에서 기회가 왔습니다. 시즌 7호 골 오늘 1000호 골과 구단 1002호 골까지 만들어내는 네. 세징야입니다. 흔들어주면서 들어옵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려줬고요. 왼발! 박상혁에게 또 걸리는데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다시 김승섭이 잡았습니다. 김승섭
직접 올라갑니다. 김승서 오른발 슛! 세원 세컨볼! 커드립니다. 다시 한번 왼발 막힙니다. 장성원이 홍철이 빠진 왼쪽으로 가면서 네. 오른쪽에 주로 고재현이 들어왔었는데 예, 예. 박용희가 내려와 있고 고재현은 오히려 공격 위치에 바꿔줍니다. 그대로 슛! 골대! 골대입니다! 야, 이동경의 오른발 간결한 터치가 전반전에 황재원이 때렸던 골대를 때립니다. 아. 자, 그리고 아, 또 가봅니다. 여기서 휘슬과 함께 오늘 K리그 1 27라운드 대구와 김천상구의 맞대결, 대구가 3대0으로 승리합니다.